햇병 모은 걸로 모으면 프레첼 하나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맛이 생각이 나네요. 정권 덕심은 서로 관할 때 더 타올라. 오늘은 무엇을 할 건가요? 아, 오늘 제가 우리 회사의 독일 통으로서 독일 빵을 선별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는 이게 페트병 환수 제도가 또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모으면 또 쏠쏠하거든요. 아이고, 이름이어서 쓰셔? 다스. 다스. 아, 이거는 100% 독일 빵이죠. 이거는 이제 맛보지 않아도 아는데? 독일이 들어왔어요. 겉에는 되게 딱딱한데, 안에는 엄청 부드럽고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단맛은 없고, 여기 보면은 곡물이 상당히 많이 박혀 있는데, 그래서 뭐 건강하죠? 근데 이건 좀 반신반의한 게, 안에 버터가 들어있는데, 이런 버터는 독일에서 안 먹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겉에는 독일인데, 안에는 또 불란서 같아요. 반독일? 독일 버터는 약간 한국 버터들은 좀 단맛? 좀 더 느끼한 맛이 강한데 한국과 독일의 콜라보 정도? 찐은 아니고 또 독일인데요 이거? 지금 냄새 한번 해볼까요? 독일. 독일의 향은 어떤 향인가요? 독일? 독일의 독일!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겉에 있는 이것만 봐도 알아요, 저는. 시큼해요. 이거 슬라이스를 해서 아보카도를 올려 먹는다거나 약간 오픈 샌드위치처럼?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돼지고기 육회인데 생 돼지고기를 발라서 먹기도 했고. 네, 제가 저희 회사가 또 공중위생에 또 철저한 지금 제 3두인가? 이거 뭐지? 2두 바꾸는 이용해서 이거 진짜 100% 독일. 안에 부드러워요. 안에 되게 떡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이거는 독일 맞아요. 찐독일? 찐독일. 그 중에서 독일 빵이다, 이거는. 아, 정말 독일이다. 아, 이거 두 개는 찐독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두 개는. 찐독일? 예. 얘는 버터 때문에 아니다? 네. 예. 이거는 반독. 사실 세 가지 다 독일 빵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사장님, 우리 세 가지... 거짓말 치지 마세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